안녕하세요, 방구석TV입니다. 전국에서 진행하는 축제를 더 많이 알려드리고자 1편에 이어 2편까지 제작되었는데요. 색다르고 가볼 만한 축제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고향 가을꽃축제. 가을의 정취와 즐거운 한가위를 만끽할 수 있는 가을꽃축제는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와 코스모스, 그리고 해바라기로 가득 찬 가을꽃 정원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선 가을꽃뿐만이 아닌 화훼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실내 전시관과 낭만을 더하는 다양한 공연, 그리고 농가가 직접 저렴하게 판매하는 화훼 판매장과 온 가족이 즐기는 민속놀이 체험 등이 펼쳐져 꽃향기를 맡으며 로맨틱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축제를 진행하니 한번 들러보세요. 두 번째, 서울 1890 남산골 야시장. 독특한 컨셉인 남산골 야시장은 1890년대 조선시대를 재현했는데요. 1890년대 한양의 저작거리를 테마로 개화기를 연상시키는 음식들과 다양한 상품들이 가득해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진귀한 문물들과 풍물패들의 공연이 펼쳐지니 추석에 서울에 계신다면 한번 들러보세요. 세 번째, 서귀포 허브동산 별빛놀이. 2만 7천여 평의 허브동산에선 약 150여 종의 허브를 접할 수 있고, 밤에는 300만 개가 넘는 LED가 제주도의 푸른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각양각색의 정원과 산책로를 걸으며 허브향에 취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황금조격 체험과 천연 허브로 만드는 비누 만들기 체험, 그리고 표고버섯과 감귤 수확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으니 추석 때 제주도로 여행을 가셨다면 한번 들러보세요. 네 번째, 고창 메밀꽃 잔치. 메밀꽃 잔치는 매년 9월경에 열리고 있는데요. 메밀꽃에 들은 꿀향기가 꽤 멀리까지 퍼져 메밀꽃밭 속 산책길로 들어가면 강렬한 꿀향기에 휩싸여 하늘 위에 구름을 딛고 다니는 듯한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주 넓은 공간인 대단지 메밀꽃밭에서나 가능하고, 메밀꽃의 특성상 수명이 짧아 축제기간이 아닌 경우 느껴볼 수 없으니 메밀꽃의 꿀향기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메밀꽃 잔치에 한번 참여해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양평 몽땅구이 축제. 가을에 나는 농산물을 몽땅 구워먹는 구이 축제로 9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축제를 찾은 체험객은 수렵과 채집 체험을 통해 밤과 고구마, 장어와 한우 등을 장작이나 수출을 이용해서 자기 기호에 맞게 구워먹을 수 있습니다. 구이 체험 외에 복불복 물고기 사냥, 네 바퀴 체험과 두 바퀴 체험, 그리고 뗏목 타고 갈대숲 탐험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있으니 한번 들러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